지금 스튜디오에는 피겨 전문 기자죠. 이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연아 선수가 어제 드디어 결전지 밴쿠버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훈련했다고 들었는데 컨디션이 어떻던가요? 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첫 훈련을 가졌습니다. 훈련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팬들과 취재진이 몰려서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역시 세계 최고의 선수답게 첫날부터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 지난해 12월 토론토에서 성화봉송을 한 이후 올림픽 준비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연아 선수 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오늘 있었던 훈련 모습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자, 오늘 아침 8시 40분, 현지 시각으로 8시 40분에 시작한 김연아 선수의 첫 공식 훈련입니다. 김연아 선수 이름이 호명되니까 굉장히 큰 환호성이 울리죠? 예. 연습했는데 관중이 꽤 많았네요. 이른 아침에도 약 천여 명의 팬들과 피겨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일찌감치 종목이 끝난 남자 싱글 선수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예전에 김연아 선수의 우상이었죠. 미셸 콴 선수도 만났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연습을 보기 위해서 일찍부터 경기장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저희 건너편에 저렇게 일본 미디어들도 많이 모여서 김연아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같은 시간에 이 아사다마오 선수의 입국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일본 미디어가 과연 올까 생각도 했었지만 어제 입국 때와 마찬가지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네, 모두 김연아 선수에게로 왔군요. 네. 아. 김연아 선수의 이 프리스케이팅 음악이죠. 조지 거신의 피아노 크고 바장조에 맞춰서 연기를 점검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같이 연습을 한 6명의 선수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음악 순서가 배정이 됐었기 때문에 아직 몸이 완전히 풀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점프들은 시도하지 않았고요. 저렇게 스파이럴 시퀀스 또 여러 가지 안무 동작 위주로 연기를 점검을 했습니다. 웜업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취재진들 좀 보세요. 다 일본에서 온 것 같은데요? 네. 미국 NBC와 캐나다 CTV 그리고 일본 미디어 그리고 저희 이렇게 김연아 선수의 연습 장면을 촬영을 했었고요. 네. 이렇게 프리스케이팅 음악이 끝난 뒤에 본격적인 점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김연아 선수는 이 점프 연습 장면을 보면 최근에 컨디션이 어떤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데 오늘 네. 첫날부터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었습니다. 어제 토론토에서 이동만 하고 숙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가벼워 보였고요. 여러 가지 점프를 모두 점검을 했는데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트리플 러치 점프 장면이죠. 좋네요. 오늘 모두 21번의 점프를 시도해서 실수는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의 점프 성공률과 비슷한 모습이고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니 참 다행입니다. 요즘 실전에선 시도하지 않는 트리플 플립, 트리플 토룹 연속 점프인데 한번 시도를 해서 역시 깔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장면 쇼트트랙 쇼트 프로그램 본드걸 아닌가요? 네, 쇼트 프로그램 본드걸의 마지막 스텝 시퀀스 장면이죠. 예. 사실 이 순간에 다른 선수의 연기 음악이 나오면서 다른 선수가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퍼시픽 콜리시움을 찾은 모든 사람들의 눈이 김연아 선수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사실 올 시즌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본드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스텝 시퀀스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네. 분들이 김연아 선수를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스핀 장면인데 제가 밴쿠버로 넘어오기 전에 토론토에서 이 브라이언 오석 코치를 만났을 때 특히 스핀의 연습에 굉장히 주력을 했다. 그랑프리 대회들에서 스핀들을 최고 레벨을 못 받아서 점수를 놓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밝혔었는데 네. 말 그대로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연습이 끝난 뒤에 아주 자신감 있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시차도 별로 없고 또 비행기도 너무 오래 타지 않아서 컨디션 나쁘지 않았고요. 또 오늘 첫 연습 메인링크에서 했는데 조금 처음에는 얼음 적어느라 조금 불안불안했는데요. 그래도 끝에 끝까지 연습 잘 마무리 지은 것 같고요. 점프 하나하나 다 체크했고 또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월드 챔피언십 전에 거의 최상이었는데요. 그때보다 좋은 때도 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실전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기억하고 그 느낌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뭐 브라이언 오소 코치에 대한 뭐 국내외 미디어들의 주목이 높았습니다. I thought first practice was great because you know it's the first day in the official venue and you know the I think our mission is to get a feel for the ice, get a feel for the space, get out some of those jitters. And she did that. She started off a little slow, but then she started to build momentum. And as she started jumping well, she started to relax. Oh, it was great, actually. We had some great practices at home. And we had a lot of clean programs, clean longs, clean shorts. And I think we were very wise to stay back and to be training properly. That's good. 네, 밝은 모습 보고 있으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조금 네. 있다가 또 훈련한다고요? 네, 오전에는 이 경기가 열린 퍼시픽 컬리시움 링크에서 연습을 가졌고 오후에는 트라우트 레이크 연습 링크죠. 거기서 두 번째 훈련을 갔습니다. 네, 아유, 우리 김연아 선수 밝은 표정을 보니까 제가 더 기분이 더 좋아지네요. 네, 이성훈 기자, 발빠른 취재 감사합니다. 네. 네.